오늘의 요리, 떡피자와 어묵볶음을 복습해볼까요? 떡피자는 먼저 끓는 물에 다진 돼지고기를 넣고 살짝 데칩니다. 그런 다음 돼지고기에 간장, 설탕, 참기름, 다진 대파, 다진 마늘, 깨소금을 고루 섞어주세요. 오징어는 껍질을 벗겨 열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낸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믹서기에 토마토, 양파, 마늘을 넣고 곱게 간 뒤 고추장, 설탕, 소금을 고루 섞어 피자 소스를 만듭니다. 팬에 떡국떡을 고루 깔고 오징어, 돼지고기, 채썬 양송이 버섯과 피망, 캔 옥수수, 달걀, 피자 소스, 모차렐라 치즈를 뿌립니다. 그런 다음 뚜껑을 덮고 중약불에서 5분 정도 구우면 떡피자 완성! 어묵볶음은 우선 어묵을 삼각형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어묵을 고루 볶습니다. 그런 다음 남은 피자 소스를 붓고 약불에서 소스가 자작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보기 좋게 담으면 어묵볶음 완성! 오늘의 요리, 떡피자와 어묵볶음으로 행복한 식탁을 차려보세요. 자, 선생님, 그러면 한번 네. 맛을 보겠습니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네. 피자는 잠깐 좀 남겨두고 싶어. 왜요? 네, 잠깐 뒤에 네. 좀 맛을 옮기고 싶고 네. 어묵 볶음. 네. 네. 먼저 네. 아, 일단 색은 진짜 떡볶이 같긴 한데 네. 토마토가 들어갔단 말이죠. 자. 바로 이 맛이야, 이런 거예요? 진짜 맛있고, 야, 아니, 이거 이렇게 빨리 하고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아까 믹서기에 다 갈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피디해서 좋죠? 야, 아니, 이게 떡볶이 맛을 일단 베이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맛이 나고, 그 안에 정말 토마토가 들어갔잖아요. 토마토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토마토 스파게티에서 나는 그런 토마토 향.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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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향이 이 안에 쫙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 스파게티 네. 소스로 또 해도 되겠네요. 그죠? 아, 지금 하나 발견하셨어요? 네네. 차간 하나 했어요. 아, 네. 네. 아주 맛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네. 이 떡피자. 떡피자. 네. 맛을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요, 형빈 씨. 네. 이렇게 아무래도 손으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이거 근데 손으로 잡아도 돼요? 그럼요.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네, 네 그렇게. 어머나. 네. 진짜 손으로 잡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입에 대시고. 자. 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한꺼번에 다 넣으시면 어떡해요? 가래떡이 어때요, 가래떡? 진짜 피자 맛이 나고요. 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모양을 잡을 정도로 모양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떡이요. 도우라는 느낌보다도 떡 토핑이 올라간 것 같아서 아. 또 하나의 쫄깃한 식감을 얘를 더 더해주네요. 아, 토핑처럼. 네. 네. 오. 네. 불고기 향도 좀 느껴지시나요? 불고기 향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형 피자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아, 있어요. 그래서? 네. 예. 그럼 성공이에요, 그죠? 아, 정말 맛있어. 네. 정말. 요건 집에서 아이들 좋아하는 날에 한번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주말 같을 때 가족들 다 계실 때 한번 실력 발휘 해보세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도 아주 그냥 마법 같은 요리들 함께 해봤고요. 네.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 맛있는 요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베스트 메뉴 김밥의 변신. 맛은 기본, 영양까지 꽉 채운 건강한 김밥이 떴다. 씹을수록 고소한 고사리를 넣어 더 색다르게. 자꾸자꾸 손이 가는 고사리 김밥. 기대 많이 해주세요.